안녕하세요. 저는 신일1-6 가정교회 최환희 집사입니다. 저는 올해 4월 초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를 성공하였습니다. 그 이후 다시 현실로 돌아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심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분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교구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간증을 해주십사 권면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분을 냈던 일이 생각나며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쓰임받는 자리에 부르셨으리라 믿고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만 근무하는 곳이다 보니 말도 많고 근무 환경도 힘들고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만이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저 선생님은 왜 저럴까? 라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불평불만, 비판의 모습을 안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내 힘으로는 그 감정의 사슬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직장 동료들이 나의 내면의 추악한 심적 모습을 안다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 속에서도 저의 힘든 근무 환경 속에서도 불평, 불만, 비판하는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마음을 묵상해 보면 지난 일자에 성공했지만 다시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출근길에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러나 미워하지 않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운전하며 기도했고 어린이집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의지하니 힘들었던 마음이 누그러지며 불평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며 영적인 교제 속에 21일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약하며 매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지금 두 번을 성공한 이후에도 사실 습관화되지 못했고 감정적으로 화를 낼 때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지켜보시며 말씀 안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매일 감사의 일들을 찾고 감사 속에 예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감사모아라는 앱을 설치하고 매일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 감사일기를 쓰며 가정계 식구들과 감사 공유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불평, 불만이 가득 찬 내가 하루에 5가지 감사를 매일 찾을 수 있을까? 의문에서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할 것부터 찾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짜증보다 짜증난 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을 찾으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묵상의 마음도 같이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더욱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매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감사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며 환경이 열리고 응답할 때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며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매일매일 감사와 은혜 속에 하루의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꼭 같이 도전하셔서 같이 성공하시고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